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아서 정부가 이른바 나쁜 집주인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시장 반응은 갑론을박입니다. 나쁜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나쁜 세입자, 나쁜 중개인도 공개하라는 건데요. 과연 집주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 여기서부터 이의를 제기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깡통 전세 우려가 큰 집을 무책임하게 알선한 중개사. 월세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계약 만료에도 집을 빼지 않는 임차인 등의 명단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계약 당시에 법무사도 있었고 공인중개사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법과 절차들이 아 왜 이따위지? 막 이런 생각을. 집주인 정보를 휴대폰 앱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에겐 무용지물인 데다 집주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앱을 통한 채무 확인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법률이나 각종 전월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완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의무가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시장을 떠나고 돈 떼일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월세화만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월세를 더욱 선호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거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기존의 피해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선언한 전세 사기와의 전쟁을 위해 좀 더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